이 도끼, 드디어 오늘 우리 사무실이 오픈을 했어. 우리 같이 화이팅해서 대박 내보자. 아, 도사장 계시나? 비키라 이 자식아, 확. 아, 아마 도사장 출세하시네. 막 이래 화려한 구멍 가게도 오픈하시고. 개업식 날부터 초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꺼져. 근데 좀 천천히 꺼지면 안 되나? 그럼 천천히 빨리 꺼져. 아, 이거 미축될 뻔했네. 그 도사장 딴 게 아니고 그 동생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야겠다. 우리 동생들이 왜? 그 도사장 동생들 중에 월드컵에 FIFA라고 있지. 우리 FIFA가 왜? FIFA 그 자식, 그건 뭐 하는 놈이고 그거? 뭐가? 그건 문제가 많던데.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. 그러니까 왜 켈트 십자가는 뭐라 하면서 우길 승천기는 가만 냅두는데. 우리 FIFA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알아듣게 얘기할게. 그거 미리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노. 이래 막 서로 안 힘들고. 어이 권사장. 와. 네 동생들 중에 제3금융에 대부업체라고 있지. 대부업체 있지. 그 자식 뭐야? 뭐가? 대부업체 그 자식 뭐야? 알아듣게 얘기를 하소. 빌려줄 땐 이쁜 여자가 빌려주더니 갚을 땐 왜 건달들이 몰려와? 그 내가 대부업체한테 교육 똑바로 시키라잖아. 자식이. 그 도사장 동생들 중에 다이어트한 그 여자 그 뭐하는 짓이거든. 뭐가? 그 문제가 많지만 똑바로 말하라고. 그러니까 왜 오늘까지만 먹는다면서 내년까지 뚱뚱해 있어. 휴가 계획이 내후년에 있나 보지. 그 왜 2시간 운동하고 3시간을 먹어 새끼야. 그 다음에 4시간 운동하겠지.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구만. 어이 권사장. 어? 권사장 동생들 중에 TV에 요리방송이라고 있지. 아, 우리 요리방송 있지. 그 자식 뭐야? 뭐가? 요리방송 그 자식 뭐야? 그러니까 뭐가? 집에서 손쉽게 해먹으라면서 왜 아스파라거스랑 같이 오브실을 준비하래? 그 요리사가 대형마트 아들인가 보지. 어렵게 재료 구해왔더니 왜 화덕에다 구우래? 그 가스레인지 급사가지고 화덕 샀나 보지. 아, 이제야 무슨... 아, 진짜! 우리 사장님도 여기 모여 계셨다. 나오셨습니까? 회장님! 그 내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다. 예. 너희들 동생들 교육 똑바로 안 시키나? 어이 권사장. 예. 그 네 동생들 중에 그 술자리에 흑기사라고 있지? 예, 흑기사 있지. 그 술자리에 흑기사 그만 먹고. 뭐가 그러십니까, 형님? 내가 흑기사한테 소원을 말해보라니까 내보고 집에 가라 하대. 이게 어찌 된 게고. 죄송합니다, 형님! 아, 막 걔한테 신경 쓰지 마라. 연장 꺼내라. 갑자기 연장을 해요, 형님. 말로 해선 안 되지. 연장 꺼내라, 칼! 형님,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.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, 형님. 형님! 아따, 막 연장 나왔네. 형님, 용서해 주십시오, 형님! 형님. 시끼라. 아유, 권사장. 정말 좋네. 그 도사장. 아, 예, 형님. 그 네 동생들 중에 그 어제 만난 소개팅 남이라고 있지? 예, 있습니다, 형님. 그 소개팅만, 아, 그 맛도 먹고. 무슨 일이십니까, 형님? 내가 술 한 잔 같이 묵자 하니까 진짜 한 잔만 묵고 갚으다. 이게 어찌 된 게가. 죄송합니다, 형님. 아마 걔한테 그 신경 쓰지 마라. 아, 예, 감사합니다, 형님. 연장 꺼내라. 예? 연장 꺼내라, 카이! 도사장 넘기라. 빨리 넘겨라. 야, 앞으로 너희들 동생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. 알겠나? 예, 형님!